오늘은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저자 경희대학교 김종윤 교수님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한국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모색하는 대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한국 교육의 고질적 문제 중에 하나로서 대학 서열 체제를 지목한 바가 있는데요. 교수님이 보시기에 한국 교육, 특히 대학 서열 체제의 문제는 뭐라고 보시나요? 대학 병목 체제 때문입니다. 대학 체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유럽식 평준화 모델, 미국식 다원화 모델, 한국식 독점화 모델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럽 학생들은 어떤 대학을 가도 상관이 없고 미국 학생들은 100여 개의 명문대학으로 가는 다양한 통로가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스카이로 가는 단 하나의 고속도로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대학 체제라는 것은 인프라 또는 고속도로와 같이 비유할 수 있는데 대학 입학을 위해서 한국 학생들은 하나의 고속도로만 있는 거죠. 유럽은 사방으로 고속도로가 뻗어 있고 미국은 서울대 수준 이상의 대학이 60개가 있습니다. 인구가 우리나라보다 6배 많죠. 따라서 이 병목 현상을 막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더 넓혀야 된다라는 의미로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정책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의 대학 서열 체제는 이른바 병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될 텐데요. 사실 이 대학 서열 체제 해소 방안이 처음 나온 건 아니죠. 거슬러 올라가면 2003년도에 당시에 정진상 교수님 등이 대학 통합 네트워크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고 2004년이 매우 중요했는데요. WTO 교육 개방 저지와 교육 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교육연대라는 연대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연대체에서 대학 통합 네트워크와 함께 대학 자격고사를 제출했죠. 이 내용이 이른바 공교육 새판짝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사회적 의제로 제기된 것은 2007년도 대선이었고 당시에 범국민교육연대에서도 사무처장으로 일을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2012년이 대선이 있었는데 그해 대한민국 교육혁명 조직위원회라는 연대체가 구성됐습니다. 이 연대체의 조직위원장 역할도 제가 했는데 그때 대한민국 교육혁명이라는 책이 만들어집니다. 이 책과 함께 전국 순회 토론회 도보 대장정이 이루어졌고 이런 노력들이 2017년도 이어졌죠. 이른바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사회적 교육위원회 구성이었는데요. 이것이 사실 대선 공약화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됩니다. 김정희 교수님도 이 흐름을 책에 잘 정리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이 기존의 논의에 한두 가지를 덧붙이면서 새로운 논의를 좀 덧대고 계신데요. 아마 많은 고민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기존 논의는 대학 서열 타파를 위해 대단히 창조적인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군의 학파를 대통령 학파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대학 통합 네트워크를 위해서 영혼을 끌어모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을 쓰냐면 사실 대학 서열 문제는 교육학이라든지 사회학에서 가르치거나 연구되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래서 2004년에 제기되었던 대학 통합 네트워크는 대단히 독창적인 아닙니다. 한국 교육의 고질적인 문제를 풀기 위한 대단히 창의적인 아니었지만 몇 가지 약간의 단점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에게 좀 잘 다가가지 못했어요. 말 자체가 약간 어렵습니다. 어떤 대학을 어떻게 통합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 통합 네트워크라는 말을 서울대 10개 만들기라는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기존의 대통령 학파에서는 많은 부분을 고치려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대학개혁이라든지 입시 문제라든지 뭐 사립대 문제까지 포함해서 다 고치려고 했는데 그걸 저는 최대주의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많은 걸 고쳐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교육지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최소로 출발하자, 서울대 10개를 만든 다음에 나머지 개혁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최소주의자의 입장에서 전국에 있는
거점 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키우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끝내.